나는 미안해 하지마 내가 신발. 오! Thank you. 9,001. $100? $100? Really? Mm? No way. 10만 원 봤어? Holy!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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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감사합니다. 아니 Look at this lava. I got a sandwich. Hello. What do you eat? Sandwich. What the sound? Ah. Sandwich is loose. What? Sandwich is not the perfect. Wait. His mom made it? Oh my god, I'm so sorry. Oh my god. Wow, best one. Sandwich is best one. Thank you, mom. I love it. 잘생기면 어떤 기분이에요? 뭐랄까. 아, 이 빗발치는 이 빨지는 이 관심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한 마리의 메기 같은 기분을 몰라서 얘기하는데 오래 걸린다. 잠깐만요. 야, 물 좀. 드디어 카페가 디자인을 바꾼다고요? 아, 네. 근데 배경은 지구가 들어가나요? 아, 잘 못 들었습니다.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 군대에 가. 아니요. 군대인가요? 아, 제가 긴장해 갖고. 아, 네, 네. 매력이. 예? 개인기 한 번만 해 달라고요? 예? 개인 거시기를 보라고요? 뭐라고요? 개인 디코요. 아, 예. 죽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너무 티나셔요. 아, 예.
과자 분유 버터 발라 소금 치고 허브 구워 랍스타 대가리는 냉겨놨다 된장찌개 해쳐먹어 랍스타 꼬리 부분 뱀이니까 엄마한테 양보해라 랍스타 한 마리에 11만원 존나 비싸 누가 먹어 랍스타 비싼 돈 주고 처먹어도 맛대가리 없는 랍스타 그거 먹을 바에 되게 나 국국으로 삥뽕 해먹지 랍스타 아이고 보고 형님 레이드 감사합니다 보건님 사랑합니다 뭐야 호스팅이 두 명이 왔어 시로코 곰방와 나마스테 와타시와 차민주 데스 나마스테? 아 나마스테 아 왔다 아 하지메 하지메 마스테 아 저 죄송합니다 나마 아 나마스테 새로 끝나니까 그냥 해버리네 아유 뭐 잠깐만 뭔 말을 해야 되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차밍주입니다 벌써 2020년이 다 가버렸네요 이렇게 방송을 키지 않고 녹화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한 해였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싱크롬으로 또 좋은 분들 많이 알게 되고 게임 유튜브 채널도 새로 파서 마인크래프트 콘텐츠 원래 제가 기존에 하던 게임 콘텐츠들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서 좋기도 하고 다사다난한 와중에 그래도 알차게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과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비록 이번 연도는 많이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정말 매가리가 없네요 그냥 갑자기 편집자분이 새해 인사 안 하시나요? 사장님 해가지고 뭐 해드려요?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앞으로의 제 취미생활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저의 본업인 게임 채널 아직도 제가 게임 채널이 따로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게임만 하는 건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서 여러가지 콘텐츠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뭔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재밌는 거를 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뭔가 제가 재밌는 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 것들을 좀 찾아서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번아웃도 조금씩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더 많아지고 아무쪼록 제가 뭘 하든 좋게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가방끈도 짧고 생각도 짧아서 멋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들 그래도 연말이니까 으쌰으쌰해서 분위기도 좀 내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한 것처럼 언제나 여기 있을 테니까요. 가끔가다 얘 뭐하고 지내나 싶을 때 한 번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